제가 이렇게 이제 바나나 껍질, 귤 껍질, 계란 등을 이렇게 모아놨어요. 모아놔가지고 쌀뜨물에 요거를 좀 한 일주일 정도 삭히려고 해요. 쌀뜨물 조금 전에 쌀 씻은 거거든요. 이렇게 넣어줍니다. 한 번 더 씻어서 붓겠습니다. 아, 네. 이렇게 쌀뜨물을 한 번, 두 번째까지 씻은 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요. 한 일주일 동안 삭혀서 저는 뭐, 다육이에도 주고, 한엽 식물에도 주고요. 줄 때 꼭 반드시, 물을 좀 희석해서 주셔야 돼요. 500대 1로 주셔야 됩니다. 제가 또 요즘에는 파도 끼워먹고, 콩나물도 끼워먹고 하거든요. 요 물을 500대 1로 희석해서 주면 또 영양이 가가지고 더욱더 이렇게 좀 아삭아삭하고 힘이 아주 그냥 좀 단단해져요. 그래서 요 물을 지금 한번 만들고 있습니다. 일주일 후에 어떤 상태로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제가 지난번에 대파를 이쁘게 잘 키웠잖아요. 튼튼하게 영양제 많이 섞어서 요번에도 대파를 실험해가지고 이런 뭐 과일, 바나나, 귤, 또 계란 껍질 이런 것 등이 이 식물에도 뭐 사람 몸에도 좋듯이 식물에 너무 많은 좋은 영양을 준다는 것을 지난번 대파를 통해서 알았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여러 가지로 재활용을 해본답니다. 요거는 이제 제가 식물 그때 국화 샀던 그 화분인데요. 국화를 보내고 난 그 화분이에요. 이거 이제 재활용 할 거고요. 자동급수 하려고 이 밑에 요거 이제 화분 받침을 해놨고요. 이거 자동급수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게 요게 좀 화분 요 받침이 좀 높아요. 그래서 여기다가 깔막만 이렇게 깔아주면은 충분히 이거 자동급수가 될 정도로 이렇게 높은 화분입니다. 요거는 다육이 식물 뭐 이렇게 파 키우는 거, 뭐 상추 키우는 거 그런 물로 다 사용해도 돼요. 뭐 콩나물 키우기 여러 가지 다 사용해도 되는 물입니다. 깔망을 예쁘게 잘 잘랐습니다. 여기다 이렇게 딱 맞게 깔망을 깔아줬고요. 이렇게 넣어주고요. 다른 흙을 조금, 일반 흙을 조금 더 넣습니다. 여기 이제 그 계란 껍질이나 아니면 달걀 껍질, 바나나 껍질, 귤 껍질이 안 보이게 하는 게 좋겠죠. 마늘 마사를 이렇게 깔아주고요. 조금 더. 이제 이거를 자동급수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만 해가지고 여기다 물을 꽉 채워서 여기다 자동급수를 한번 해주겠습니다. 아, 저는 그냥 이거 50ml 정도 담았고요. 500ml 담으면 100대 1이 될 것 같네요. 100대 1로 그냥 이렇게 한번 여기다가 자동급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동급수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물을 정수기 물로 이렇게 좀 받아왔고요. 여기다 물을 좀 이렇게 돌겠습니다. 처음에 한 번은 여기다가 물을 한번 쫙 줘요. 이 물로 주겠습니다. 이것도 한 50ml이고요. 500ml 해가지고 100대 1로 이것도 한번 요 위에다가 한번 쫙 주겠습니다. 이렇게 파가 산 지가 한 하루 이틀 정도 돼가지고 좀 말라 있으니까 이렇게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
네, 1월 22일 날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양제를 섞어서 키운 쪽파인데요. 아, 이렇게 컸답니다. 네, 아, 2월 8일이잖아요. 한 19일 정도 됐네요. 거의 20일 남짓 키웠는데 이렇게 컸어요. 제가 이렇게 쪽파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나물을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계란말이도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고. 아, 너무 크게 크지 않았나요? 아, 이제 이게 이제 막 쓰러져요. 쓰러질 정도로 컸네요. 이렇게 커서 요거는 요 훅은 무슨 훅으로 한 거냐면 바나나하고 계란 훅으로 1월 22일 날 이렇게 키웠고요. 요거는 바나나하고 귤 훅을 넣고 요 밑에다가는 각종 바나나, 귤, 계란, 껍질 이런 것들로 영양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줬더니 이렇게 쑥쑥 잘 자랐네요. 저희가 파를 지금 한 20일간 이렇게 먼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잘라서 그 1월 22일 날은 제가 썼어요. 이제 구정 때 이렇게 이제 전 해먹느라고 썼고. 요거는 또 이제 앞으로 제가 나물 무칠 때, 콩나물 무칠 때, 예, 또 뭐 계란말이 해 먹을 때, 이럴 때 이제 계속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요즘에는 유기농으로 집에서 키워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, 건강도 좋아지고 또 신기한 모습도 보고 아이들한테 공부도 되고, 네, 너무 신기합니다. 이렇게 컸다는 게. 네, 그럼 오늘은 제가 이렇게 쪽파가 한 20일간 키운 이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. 아, 오늘 정월 대보름인데요. 나물도 많이 무쳐 드시고 부럼 깨물어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.